안나기 노래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. 팅갈라요 라는 재미있는 노래인데요. 아주 귀여운 어린 당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즐겁고 흥미롭고 또 흥이 나는 그런 노래예요. 오늘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같이 마라카스 연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마라카스 집에 없으시면 얼마든지 이제 만드실 수 있죠? 홈메이드 마라카스, 뭐, 그 야구르트 병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음료수 병에 쌀이나 좁쌀, 뭐 콩 이런 것들 담아서 아이들이 소리의 느낌 또 무게감 이런 거 함께 느끼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. 음악과 함께 할 때는 언제나 음악의 고정박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악기 연주하기 전에는 아이와 악기로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다양한 탐색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. 그래서 자, 뭔가 악기가 준비되셨으면 와 승현아 우리 있잖아 이 마라카스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소리 낼 수 있을까? 일단 찰찰찰찰 거리는 악기들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흔들어요. 그래서 와 이렇게 흔들 수도 있구나, 또 어떻게든 소리 낼 수 있지, 아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, 또 오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든 소리 낼 수 있어, 그렇구나 바닥을 두드릴 수도 있구나. 아이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어떤 소리내기 방법들을 어머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거침없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악기 연주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좀 많이 끌어내 주시고요. 이게 유아교육에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다음에 와 그러면 우리 음악이랑 같이 연주해 보면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아, 자 우리 음악 어떤 음악이랑 같이 한번 놀아볼까? 하고 이제 음악 틀어보세요. 오, 이 음악 되게 신나는데? 자, 노래가 시작될 때 연주하시면 돼요. One, two, ready, go! 자, 이렇게 박 맞추는 거.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? 이렇게 한번 두드려볼까?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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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. 오, 또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? 주로 간주가 나올 때는 연주를 쭉 진행하지 마시고 아이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자, 우리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? 우리 있잖아, 무릎을 한번 두드려 볼까? 이걸로 무릎, 아 이건 어때?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자, 근데 돌리는 건 박이 조금 안 느껴지긴 하지만 오, 이거는 유독 간주가 길기 때문에 자, 간주 부분에서 한번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Ro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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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ll. 오, 더 빨리도 돌릴 수 있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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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니까 더 재밌는 소리가 나는데. 자, 무릎 한번 두드려보자.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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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. 킨더뮤직 앱 설치하셔서 이 음악 무료로 스트리밍 통해서 음악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팅갈라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